아니, 뭔 영통이야. 나물 좀. 미쳤냐? 네가 떠먹어. 미쳤니? 니 때문이긴. 꺼져라. 아, 뭐 하는데? 아, 나 바빠. 유튜브 봐야 돼. 아, 뭐 보는데? 아. 있어, 너 몰라도 돼. 안녕하세요. 그 채널 주인장 비트입니다. 심상치 않다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앉은 자리에서 아까 전 영상 하나 뚝딱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만든 영상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얼굴 이미지만 만든 뒤 얼굴의 움직임은 AI 소프트웨어로 활용해 구현한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겨우 작년 하반기에 수면 위로 떠올라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던 이미지 생성 AI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리얼한 구현까지 가능한 수준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생성 AI가 여러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매번 무작위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 기술 때문에 인간이 그나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의 확장 기능 컨트롤 넷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즈를 취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운 좋게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AI를 수천, 수만 번 돌려야 했다면 컨트롤 넷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포즈를 적용해서 단한 번만 돌리면 끝나는 셈이죠. 정교하게 조작하는 데 한계가 있던 AI를 이제는 원하는 방향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도 직접 사용해 봤는데 세부적인 기능을 알면 알수록 놀라움이 엄청났습니다. 그쵸, 고피? 네, 우선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모델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면 아직까지는 웹 UI에서만 컨트롤 넷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웹 UI를 실행해서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넷 탭이 있어요. 우선은 먼저 스크리블,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모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크리에이트 블랭크 캔버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형성이 되고 계면이니까 토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뉴진스가 생각나네. 교수님 지금 뭘 그리고 있나 좀 여쭤봐도 되나요? 토끼. 야, 이렇게 X같이 그렸는데 이렇게 진짜 잘 나왔어. 거짓말. 그다음에 캐니랑 헤드라는 모델은 테두리랑 관련이 된 모델인데요. 이 캐니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에서 테두리를 추출하는 모델이고 원본에서 형태를 유지할 때 사용하면 좋다고 예시로 강아지 사진을 여기 프리프로세서에서 캐니를 적용해주고 모델에서도 캐니를 적용해준대. 합성 강아지야? 진짜 강아지? 아, 얘는 진짜 리얼 강아지예요. 근데 구분이 안 되지. 오, 아. 제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네. 하얀 강아지로 생성을 해달라 했어요. 아. 여기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네. 요 모 하나하나까지 어, 그렇네요. 볼 수 있고 아, 미세한 그렇다. 것까지 털까지 다 살아있네. 네. 애를 탈색했어요. 그냥 보면은 애가 하얘졌어. 그다음에 이제 캐니랑 비슷하게 헤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컨트롤넷 개발한 분들에 따르면 이제 주로 사람 윤곽을 잘 따고 스타일이나 색감 같은 것들 바꿔주는 정도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모델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아주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오늘 헤드의 주인공 복숭아 먹는 비트를 가져왔는데 비트는 염색을 하면 어떤 이미지일까? 블론드, 레드 컬러 아,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티네이저로 했어요, 티네이저.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레퍼런스 같은 거에서 가져와서 뭔가 이리저리 연구해 볼 때 사용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모방하거나 표절함 위험성이 아주 맞아요, 높은 기능이 맞아요. 아닌가 싶어서 저작권 같은 게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픈 포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추출하는 모델이고요. 주로 역동적인 동작을 잘 추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는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 먼저 이제 달리는 선수, 축구 선수를 추출해주면 이런 식으로 포즈를 추출을 해주고 이 이미지에서 그럼 머리도 보이고 팔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오픈 포즈 에디터라는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즈를 실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하면 작은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겠네요. 배치가 되고 애드를 해서 사람이 여러 명이 이렇게 관절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추출한 게 있는데 보여드리면은 이 외에도 이미지를 의미론적으로 구분해주는 세그멘테이션 모델, 직선 정보를 추출하는 MLSD 모델,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뎁스 모델 같이 공간 활용이 필요한 디자인에 유용해 보이는 모델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대망의 이제 멀티 컨트롤넷인데 여러 개의 모델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보면은 세팅에서 컨트롤넷으로 가면은 멀티 컨트롤넷을 설정할 수 생겼네요. 네, 최대 10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두 개로 설정하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배경으로 사용해 볼 사진 이거를 네. 좀 꼭 가중치를 좀 낮춰볼게요. 아, 이거 이유가 있나요? 가중치를 낮추는 이유가? 가중치는 원본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특정 모델의 가중치가 높으면 다른 모델이 묻혀버려서 그렇습니다. 뎁스 모델로 이 상과 협곡의 어떤 깊이감을 좀 따오려고 하고요. 제가 미리 또 추출한 포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레이션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패여있죠. 패여있네요. 뒤쪽에 보면은 다리. 네, 다리 네. 있고. 제가 설정한 위치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죠. 보통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은 앞에 캐릭터 따로 만들고 뒤에 있는 배경 따로 만들고 보통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이게 한 번에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 스스로 이제 현업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대체해서 혼자 일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게 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게 바로 정답. 아, 뭐 일단 가시죠. 고마워요, 피. 네. 지금까지 수고했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이미지 생성 AI 오픈소스가 공개된 지 약 반년 만의 일이거든요. 와, 저는 멀티 컨트롤넷까지 봤을 때는 야, 정말로 특이점이라는 게 왔긴 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매우 정교하게 AI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지 생성 AI는 콘텐츠 제작 현장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재팬의 개와 소년에서는 영상 내 모든 장면의 배경이 AI로 생성한 이미지였고요. 참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배경도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컨트롤넷이 더 발전해서 더 정교한 AI 컨트롤이 가능해지면 배경뿐 아니라 인물 동작 등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까지 AI로 만들어내는 날이 오겠죠. 이미 지금도 동영상 생성 AI가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디테일한 조작이 가능해지면 조만간 더 정교하게 동영상을 생성하는 AI도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동영상이란 게 사실 아주 미세하게 다른 이미지 여러 프레임을 합쳐놓은 거니까요. 매년 체감하던 큰 변화들이 어느 순간부터 월마다 체감되고 머지않아 매주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세상이 나올 것만 같은데요. 변화와 흐름 속에 어떤 기술과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요? 우리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아무리 봐도 다음은 우리예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야, 이거 다른 직장...